지구에게 우리 인간은 지구가 엄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는 약간 이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악동 꾸러기? 지금은 조금 괴롭히고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학축제! 제가 그런 걸 안 가봐. 아니다! 중학교 때 과학축제라 해서 그런 제가 발명품을 이제 친구들이랑 종이컵, 뭐 플라스틱병 이런 걸 뚫어서 만들고 이런 걸 선보이는 과학축제를 한번 했었거든요? 초등학생 때인가? 그래서 그땐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상을 받았어요. 그래서 멀리 나가게 하는 그런 친구들,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서. 근데 과학축제라고 하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인지 뭔가 IQ가 200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발명품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인가? 또 축제라고 하니까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요? 우선은 일단은 뭔가 위축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디 사람 많은 어느 자리에서나 위축이 되면은 그건 꽝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과학축제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런 콘텐츠들이 많아졌잖아요. 과학 콘텐츠, 뭐 요즘 시사 콘텐츠, 뭐 뉴스 콘텐츠도 찾아볼 수 있고 그런 과학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만 살짝 배워서 서로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려움만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